안녕하세요. 오늘은 책과 여행이 한데 어우러진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무대는 2014년 7월의 베를린이며 그 도시에서도 특별히 나폴레옹이 들렀던 음식점으로 아주 유명한 어느 레스토랑입니다. 식당의 이름은 추어 레츠덴 인스탄츠라고 하는 곳인데 이번에 이 식당 이름을 검색해 보니 네이버 지식백과에도 어엿이 등록되어 있을 만큼 정말 유명한 곳이더군요. 아무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에 등장하는 중심 인물은 어쨌든 나폴레옹이며, 그 외에 괴테, 밀란 쿤데라, 식당 여정업원까지도 등장합니다. 이야기의 주된 소재는 포크입니다. 돼지고기로도 들리고, 돼지고기 요리를 먹을 때 필요한 포크로도 들리는 바로 그 포크입니다. 이쯤에서 우선 2014년 7월에 열렸던 브라질 월드컵 때의 독일 현지의 분위기부터 잠시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왜냐하면 우리 일행이 베를린에 처음 도착했던 그날은 바로 독일이 숙적 프랑스를 꺾고 4강에 진출했던 날이었고, 우리는 베를린에 도착한 첫날부터 축구의 나라, 독일의 축구 열기 속으로 흠뻑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4강에 진출한 날, 베를린의 길거리로 마구 쏟아져 나온 모습을 보면서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도 꼭 저랬었지 하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축구 강국 독일은 이미 몇 차례나 우승한 경험이 있었고 2014년 여름에도 준결승에서 개최국 브라질을 7대1이라는 믿기지 않는 스코어로 대파하고 결승전에 진출한 끝에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마저 꺾고 또다시 우승을 차지했다는 점이지요. 우리 일행은 6년 전 여름 유럽 여행에서 독일이 우승하는 동안 맞춤하게 이 도시, 저 도시를 옮겨가며 그 생생한 현장을 고스란히 함께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4강에 진출했을 때의 베를린의 모습과 독일이 우승한 당일 우리가 머물렀던 독일 남부의 작은 도시인 휘센에서의 모습을 그때 찍어놓은 영상으로 잠시 구경해 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축구의 열기를 잠시 가라앉히기 위해 밀란 쿤데라의 소설 속으로 무대를 옮겨 보겠습니다. 밀란 쿤데라의 소설
불멸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 가운데는 독일 사람 괴테도 있습니다. 그는 물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뿐만 아니라 파우스트를 쓴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바로 그 독일 시인입니다. 결코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는 얘기이지요. 심지어 그 소설에서는 작가 자신조차도 등장인물로 느닷없이 불쑥 나타나 소설 속 가공의 인물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 장면들이 너무나 천연덕스러워 도무지 소설인지 실제인지 분간을 할수 없을 정도로 독자들을 매료시킵니다. 어쨌든 소설 속의 화자이자 작가인 쿤데라 선생님은 살아생전에 활동했던 괴테뿐만 아니라 죽었어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대화를 나누는 괴테까지 소설 속에 등장시킵니다. 그 가운데 제게 정말 인상적인 대목은 바로 죽은 괴테가 죽은 헤밍웨이와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헤밍웨이가 문득 부드럽고 너그러운 표정으로 그를 찬찬히 뜯어보더니 물었다. 한데, 요한, 당신은 이제 사후 나이가 몇 살이나 되셨죠? 156살입니다. 괴테가 약간 부끄러워하면서 대답했다. 그런데도 아직 죽는 법을 배우지 못했나요? 그 환상적인 소설을 읽으며 참으로 많은 생각들을 떠올려드렸습니다. 불멸에 대해서, 그리고 불멸을 위해 몸부림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몸짓들에 대해서 말이죠. 괴테가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만났는지는 제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 소설은 그런 부스러기 같은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불멸과 관계된 이야기에만 집중되니까요. 이 불멸의 시인에게 아주 뜻깊은 날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1808년 10월 2일이었습니다. 그날에 그는 불멸의 전략가인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 둘의 만남이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에 대해서는 니체조차도 놀랐을 정도였습니다. 그 독일 철학자는 자신의 불멸의 작품인 선악의 저편에서 이두 사람의 만남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괴테를 만났을 때 나폴레옹의 놀라움을 깊이 있게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수세기 동안 독일 정신이 어떤 것으로 생각되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한 인간이 있다. 나폴레옹의 이 말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 사람은 실로 남자가 아닌가? 나는 오직 독일인을 만나리라고 기대했을 뿐인데. 이제 다시 쿤데라의 소설 속으로 되돌아오겠습니다. 그 소설 속에서도 괴테는 나폴레옹과 만납니다. 왜 아니 그랬겠습니까? 물론 쿤데라가 포커스를 맞춘 날도 바로 니체가 주목했던 1808년 10월 2일이었습니다. 쿤데라의 소설 속 문장은 이렇습니다. 나폴레옹은 정말 프랑스인답었다. 수많은 죽음에도 만족하지 못했고 거기에다 작가들의 예찬까지 받고자 한걸 보면 말이다. 그는 자신의 문화 고문에게 오늘날 독일에서 정신적으로 가장 높은 권위를 행사하는 네가 누구인지 물었다. 고문은 첫 번째 인물로 괴테를 꼽았다. 괴테, 나폴레옹은 이 말을 쳤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저자, 이집트 원정 중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사관들이 그 책에 깊이 빠졌음을 확인했더랬다.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자신이 잘 알았기에 그는 열화 같은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는 그런 감상적인 소설 나보랭이나 읽는다며 사관들을 맹비난하면서 앞으로는 어떤 소설도 읽지 못하게 했다. 어떤 소설도 말이다. 어째서 훨씬 더 유익한 역사물을 읽지 않는단 말인가. 그러나 이번만큼은 괴테가 누구인지 안다는 사실이 만족스러워 나폴레옹은 그를 초청하기로 결심한다. 고문의 말에 따르면 괴테가 특히 극작가로 유명하다고 하니 그는 더 한층 기쁜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소설과는 달리 연극은 전쟁을 상기시켜준다는 점에서 나폴레옹이 매우 좋아하는 장르였다. 그 자신이 위대한 전쟁의 창작자여. 게다가 적수를 찾아볼 수 없는 연출가였던 만큼 내심 그는 자신이 소포클레스나 셰익스피어보다도 더 위대한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비극 시인임을 굳게 믿었다. 나폴레옹이 얼마나 자신을 불세출의 영웅으로 여겼던지는 수많은 일화가 웅변적으로 말해줍니다. 저 역시 오래전에 이집트에 갔을 때 나폴레옹이 남긴 흔적을 보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룩소르 대신전 앞에 양쪽으로 웅장하게 서 있던 오벨리스크 가운데 하나를 통째로 뽑아 프랑스로 옮겨갔던 것이죠. 지금 콩코드 광장에 서 있는 바로 그 오벨리스크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카르낙 대신전의 웅장한 석벽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놀라운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 드높은 석벽을 바라볼 때 받았던 깊은 감동과 함께 어디선가 밀려오는 까닭모를 분노와 경쟁심 때문에 그는 결국 애꿎은 병사들을 닥달해서 흙으로 만든 벽돌로라도 그만큼 높이 쌓아 올리도록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에게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제 눈앞에는 아직도 이집트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또한 까마득한 옛날 나폴레옹 군대가 천신만고 끝에 오벨리스크를 전함에 실어 마침내 이집트의 나일강에 띄웠을 때 나폴레옹이 떠올렸을 만면의 미소가 눈앞에 아른거리는 듯하지만 이쯤에서 다시 쿤데라의 소설 불멸로 되돌아와야겠습니다. 초청장을 받았을 때 괴테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함을 금방 깨달았다. 그는 60대에 이르러 있었다.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고 죽음과 더불어 불멸 또한 가까이 다가왔으므로 괴테로서는 불멸자의 초청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었다. 자기 작품의 절정이라 할 색채론 집필 때문에 몹시 바빴지만 그는 원고를 팽개친 채 에르푸르트로 떠났고 거기에서 1808년 10월 2일 불멸의 시인가와 불멸의 전략가의 잊을 수 없는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쯤에서 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면 얼마나 싱거울까요? 그런데 쿤데라 선생님의 소설 속 문장들이 기억구조를 붙잡아 이끌며 나폴레옹이 들렀다는 그 유명한 식당에서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기어이 들춰내도록 저를 자꾸만 부추기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설가는 괴테와 나폴레옹이 만나는 장면을 아주 실감나게 묘사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저로서는 결코 잊지 못하는 놀라운 물건 하나까지도 제 앞에 불쑥 내밀었기 때문이지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주한 유령 사진사들을 대동하고서 괴테는 나폴레옹 부관의 안내에 따라 넓은 층계를 오른다. 그런 다음 층계를 또 하나 오르고 여러 복도를 지나 어느 거대한 홀로 향하는데 그홀 깊숙한 곳에서 나폴레옹이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고 있다. 그의 주위에는 제복 입은 사내들이 서성이며 여러 가지 보고를 올리고 그는 계속 뭔가를 씹으며 그들의 보고에 대답한다. 잠시 후 부관이 그에게 한쪽 편에 꼼짝 않고 서 있는 괴테를 가리켜 보인다. 나폴레옹이 눈을 치뜨더니 오른손을 상의 안쪽으로 밀어 넣어 손바닥을 위장에 갖다 붙인다. 사진사들의 에워싸일 때 그가 버릇처럼 하는 몸짓이다. 그는 입에 든 음식을 급히 삼키고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한마디 던진다. 사람이 왔군. 두 사람이 서로 예의를 갖춰 인사를 나눈 다음 장면이 점점 더 저희 호기심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결혼은 하셨습니까? 나폴레옹이 진지한 어투로 묻는다. 예, 괴테가 가볍게 몸을 숙이며 대답한다. 그럼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들놈 하나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장군 한 명이 나폴레옹에게 다가가 중요한 소식 하나를 전한다. 나폴레옹이 생각에 잠긴다. 상의 속에 넣은 손을 빼내 포크로 고기 한 조각을 찍어 입에 넣고는 이제 무대는 촬영되지 않는다. 질겅질겅 씹으며 대답한다.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야 다시 괴테의 존재를 생각해낸다. 진지한 관심을 내비치며 그가 묻는다. 결혼은 하셨습니까? 예. 괴테가 몸을 가볍게 숙이며 대답한다. 그럼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들놈 하나가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좀 더 심각한 대화가 이어진 다음 장면이 제게는 정말로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시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죠. 하지만 그의 얘기는 다시 중단된다. 장군들이 홀로 들어오고 나폴레옹은 상의에서 손을 빼내 식탁에 앉아 포크로 고기 한 점을 찍더니 각종 보고들을 들으며 우물우물 씹기 시작한다. 물론 유령 사진사들은 어느새 사라져버렸다. 괴테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그림들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잠시 후 자기를 안내했던 부관에게 다가가 알현이 끝났는지 어떤지 물어본다. 부관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나폴레옹의 포크가 일어서고 괴테는 떠난다. 나폴레옹의 포크가 일어서다니. 이 대목에 이르자 저는 마침내 나폴레옹이 들렀던 식당에서 벌어진 그 사건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지 않을 도리가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에서 일어났던 포크 사건을 어떤 식으로든 생생한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불멸의 유혹을 더 이상 참기 어려웠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6년 전 여름에 제가 처음으로 베를린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 일행 4명은 베를린에 도착한 첫날부터 상상하지도 못할 여러 우여곡절들을 두루 겪었는데, 그런 사소한 사건들은 그 다음날에 일어났던 여러 기막힌 일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베를린에서 이틀째를 맞은 우리는 브란덴부르크 광장을 돌아보고 난 뒤에 시티투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베를린을 아주 편안히 앉아서 둘러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투어였지요.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2시간 동안 베를린 시내를 일览한 뒤에 우리는 다음 코스로 카라얀 거리에 있다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상주하면서 연주하는 콘서트홀을 걸어서 찾아갔더랬습니다. 거기서 사진을 찍으려고 카메라 가방을 뒤졌더니 아뿔싸. 거기엔 제가 찾는 카메라 렌즈가 없었습니다. 시티투어 버스에 그냥 두고 내렸던 것입니다. 잠시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렌즈를 다시 장만하는 것도 부담이었지만 앞으로 남은 여행 일정 동안 사진을 제대로 찍지 못할 생각을 하니 더욱 아찔했습니다. 제 손에 들고 있는 카메라엔 망원 렌즈가 덩그러니 달려 있었고 없어진 렌즈는 2470mm 표준 줌 렌즈였습니다. 차라리 망원 렌즈를 잃어버렸다면 여행지에서 사진을 찍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텐데 표준 줌 렌즈가 없으면 여간 곤란한 게 아니었습니다. 온갖 수소문 끝에 우리는 기적적으로 그 렌즈를 도로 찾았습니다. 독일 국민들의 정직성 하나는 정말 끝내주더군요.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고 나서 한결 기분이 나아진 우리는 아주 근사한 식당에 가서 맛있는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물론 단체 경비를 쓰는 게 아니었죠. 저희 불찰로 일행들에게 크게 민폐를 끼쳤으니 제가 한턱 쏘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우리가 고심 끝에 찾은 식당이 바로 나폴레옹이 들렀다는 아주 오래된 식당이었습니다. 식당 이름은 앞에서 말씀드린 추어 레츠덴 인스탄츠였습니다. 와인도 맛있었고 음식 맛도 수백 년 전통을 자랑할 만큼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가 주문한 요리는 네 사람이 넉넉히 먹고도 남을 만큼 정말 푸짐하고 맛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 접시나 되는 음식을 한참이나 정신없이 먹고 있을 때 느닷없이 제법 덩치가 좋은 40대 여종업원이 돼지고기 요리 두 접시를 받쳐들고 우리 앞에 떡하니 다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어안이 벙벙하여 잠시 당황했으나 이내 부드럽게 손사래를 치며 노우 노우를 연발했습니다. 우린 이걸로 충분하고 추가로 음식을 주문한 적이 없다고 부지런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업원이 우리를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누나를 크게 부라리며 다소 거칠게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투 포크를 더 주문했다는 것이죠. 그 주문을 받을 때 자기도 몹시 의심스러워 재차 확인까지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한테까지 다가가서 당신들도 듣지 않았었느냐고 거듭 확인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우째 이런 일이 다 있을까 싶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린 막무가내로 결코 두 접시를 더 시킨 적이 없다고 강하게 버텼습니다.
마침내 여정업원이 하는 수 없다는 듯이 찬바람을 쌩 하고 일으키면서 두 접시를 도로 집어들고 휙 돌아서서 주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에 모든 사단이 그 여정업원의 거친 몸짓 하나에 의해 순식간에 밝혀졌습니다. 그 우락부락하게 표정이 뒤바뀐 몸집 좋고 카리스마 넘치는 여정업원이 느닷없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오더니 포크가 가득 담긴 포크통을 통째로 우리 테이블 위에 쾅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고는 쌩 하고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맙소사, 우리 일행 중 누군가가 투 포크를 더 주문한 게 확실해졌습니다. 투 포크를 달라는 게 그만 투 포크가 나왔던 것이지요. 나중에 자초지종을 알고 봤더니 우리가 식사를 주문하고 나서 기다리는 동안 세면장으로 손을 씻으러 간 사이, 그러니까 저도 덩달아 일어나 나폴레옹이 앉아서 식사를 했다는 그 유명한 테이블을 구경하러 자리를 잠시 뜬 사이에 남아있던 우리 일행 중한 명이 두 개의 포크를 더 달라고 그 여정업원에게 주문했던 것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테이블엔 포크가 딸랑 두 개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사람은 넷인데 말입니다. 이제 모든 게 분명해진 이상 사죄하는 길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여전히 찬바람을 쌩쌩 휘날리며 우리 테이블을 지나칠 때마다 사나운 눈길을 심심찮게 건네던 그 아주머니를 조용히 불러 자초지종을 다 밝히고 미안하다는 말을 거듭 건넸습니다. 내친 김에 와인도 한병더 주문했습니다. 계산을 치를 땐그 스름 돈은 당신 거라는 말과 함께 별도의 팁까지 그녀에게 듬뿍 내밀었습니다. 그 이후 그 아줌마는 서빙하러 테이블 사이를 누비는 내내 엉덩이를 연신 살랑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투 포크 플리즈 사건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만한 에피소드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변화무쌍했던 몸짓들과 함께 말이지요. 이것으로 6년 전 베를린의 어느 유명 맛집에서 있었던 웃지 못할 해프닝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